근본이 없어지는 거죠. 근본이. 민족의 정신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지, 왜 저 모습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해야 되는지 알면 가르쳐야 되겠죠. 이것을 안 가르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다. 해석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 70년 분단체제는 36년 식민지배의 현재 진행형의 선택이 일정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강의 모두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제가 압축적으로 분단을 말씀드렸어요. 압축적으로 분단을 말씀드렸어요. 외세가 달랐다. 우리의 의지만 보관하면 갈라짐을 당했다.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외세의 문제가 있다. 이 본질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외세, 일본, 일제. 거기에 부활해도 했던 미소가 있었고 결국 일제가 만든 작품이 분단이었습니다. 분단의 주구들은 결국 일제의 주구들이었죠. 통일을 배웠습니까? 못 배웠죠. 이게 바로 통일부 홈페이지에 30년째 걸려있는 통일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통일정책을 딱 클릭하면 통일방안 나옵니다. 이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민족 공동 통일방안. 1단계 화해명의 단계, 2단계 남북이라는 단계, 3단계 완전 통일의 단계. 통일을 수십 년간의 평화의 오랜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통일을 그러면 그냥 완전 통일만 생각합니다. 휴전선은 무너지고 체제가 제도고 완벽히 하나 되는 갑작스러운 이런 사실은 1단계 화해명이 뭐냐면요. 상호존중하고 화해명하고 교류하고 인적교류하고 사회문화교류하고 경제협력하고 정치부서 신뢰구축하고 휴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미가 미북이 관계 정상화까지 하는 것, 대사급의 외교적 관계 수립하는 것, 근본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완벽히 사라져 있는 상황, 이게 화해협력의 완성체로서의 평화체제입니다. 1단계 평화체제 완성하는데 우리 통일당하는 이 평화체제를 완성하는데 최소한 20, 3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20, 30년 최소한 1단계만. 이 1단계 평화체제 한 30년 만에 만들고 2단계 남북연합으로 북측 연방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합제를 이야기합니다. 연합제는 뭐냐? 남측, 북측 양 지역 정부가 기존의 모든 권한들을 다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상위에 남북정상회의, 남북강요회의, 국회에서 결별되는 남북평의회 세계회의체를 운영하면서 나라의 통일 문제를 전담케 하는 것. 외교권, 국방권까지도 지역정부까지 하는 것. 이게 남북연합이에요. 국가 연합입니다. 이것도 수십 년 하다가 진짜 완전 통일.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시는 그 통일이죠. 그 완전 통일은 남북연합 수십 년 하다가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이제는 그래도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자유로운 총선거를 통해서 결정하게 하죠. 그래서 1당의 화협력부터 2당의 남북연합 완전 통일까지 통일을 수십 년간의 평화공존, 평화번영, 평화의 제도화 과정으로 통일 개념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통일 개념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통일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30년간 우리 국가의 통일방안이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오는 현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에요. 다만 국민들은 잘 모른다. 알아야죠. 이 통일교육은 중요한 교육이 아니라 기본교육입니다. 아, 저런 노정으로서 평화가 만들어지겠구나. 그럼 눈앞의 현실은, 목전의 현실은 평화가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지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쉬운가? 통일은 진짜 어렵잖아요. 70년 체제와 제도를 달리 살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 통일 엄청난 논란입니다. 큰일 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과정,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 이후에 통일은 후대가 지나는 이거 이 수십 년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정신이 필요하다고 해요. 한 가지 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체제와 제도의 다른 것 차이를 상호 인정하자. 상호 존중하자. 남과 북의 통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수십 년 체제와 제도를 달리 살았던 남과 북이 평화로 가고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상호 존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신 최초의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합의할 때 대통령이 직접 얘기합니다. 체제와 제도를 달리 살았던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남과 북이 하나로 합치는 과정, 평화 통일의 과정은 체제와 제도를 상호 엄격히 존중했다. 상호 체제 존중, 인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신이 사실은 89년 노태우 정부의
민족공동의 통일 방안의 통일의 기본 원칙 정신 태도로서 상호 존중의 원칙을 이야기해놨습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상호 존중 원칙 근데 참 어렵죠 이거. 체제와 제도의 다름과 차이를 옳고 그름이니 맞고 틀림이니 선과 악이니 이런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재단하지 않으려는 마음이면 됩니다. 우리 경주에도 혹 다문화 가정이나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이 일고 있습니까? 그 다문화 가정을 볼 때 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혹이 한번 뜨길 수 있죠. 다르니까 이 문화의 다름을 이해합니다. 그건 척결되지 않죠. 그 마음에 반해버리면 됩니다. 같은 민족, 같은 말, 같은 문화적 정서를 갖고 있어요. 대화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다름에 대해서 혹이 한번 뜨길 수 있는 그 마음이면 이미 평화이고 통일도 완성된다라는 것이 우리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의 이야기고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이 뭐냐? 화해 협력을 거쳐서 연합까지 가자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항에서의 합의입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장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연합으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 겁니다. 명확히 나와있어요. 아, 북측에는 사실은 말입니다. 이게 트릭이 있는데요. 낮은 남의 연방제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방제만 있습니다. 우리 연합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다 했고 토닥토닥 그리다가 충분히 합의가 되었어요. 합의문 쓸 때 연합제를 보십시오. 이런 과정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 아주 명료해요. 이런 연합제하고 국제 인방제는 진짜 달라요. 연합제도 수긍이 됐는데 합의문을 쓸 때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 제안으로 합의했다. 균형감이 맞지 않죠. 그래서 북측 이의 제기를 했고 옥신각신 하다가 우리가 제안했어요. 귀척에는 우리의 연합 제안이 상응한 개념이 없습니다. 정의 그렇다면 귀척의 연방제라는 개념 앞에 낮은 수준이든 낮은 단계든 적절히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연합 제안과 수렴하는 곳으로서 가름합시다 라고 설득을 했고 최종 합의할 때 북측이 낮은 수준보다는 낮은 단계라는 표현이 좋겠다 해서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 인방제라는 가상의 개념을 갖다 놓고 합의문을 쓴 겁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중심으로 통일 관련 절차와 합의했어요. 근데 진짜 역설적인 게 있어요. 이것은 6.15 운동선언 전체를 이란 공항까지 북측은 돌아가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을 했어요. 우리는 여야 전쟁의 구도 속에서 6.15 공동선언이 남북의 지도자 간의 합의로만 존재하지 북의 비준을 못 받았어요. 받아야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권은 절대 가치입니다. 국가의 목적, 정치의 목적, 국민의 행복이죠. 국민의 행복이 절대 가치고 절대 이념이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야 되죠. 전쟁적 상태를 끝내고 평화를 하겠다. 이건 거의 절대 가치에 가까운 겁니다. 전쟁 상태를 유지하자. 국가의 목적, 정치의 목적인 국민들의 생존권을 백척 강제 세우는 겁니다. 여하간 간에 전쟁 상태의 종식은 절대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논란을 가져야 됩니다. 70년 분단체제가 만든 참 우리들의 현실인데 사실은 국민의 생존 안위가 절대 가치다라면 여하간에 평화협정을 폐쇄해야죠. 가야죠. 그래서 이 정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꼭 설명을 드리고 갈 게 있습니다. 경주를 좀 이야기할 거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이면서도 이사장입니다. 학자가 청와대도 근무하고 제가 협상도 가자 많이 했던 지금은 개성공단 책임지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개성에서 협상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직원들이 12명이 개성공단 현지에 있습니다. 그 12명의 직원들은 개성공단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백업 실무역으로 가 있습니다. 늘 북측과 간접적이나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드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너무 모르기 때문에.
혹시 개성시와 개성공단을 늘 바라보고 있는 개성에 경주가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개성에 경주가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왜 경주 시민들은 모르죠? 아셔야 됩니다. 진짜 아셔야 됩니다. 고려와 신라는 맥이 다 알죠. 아시잖아요. 경주는 낭만공주. 이 개성공단이 1당에 100만 평입니다. 전체 2천만 평이었습니다. 이게 기정동, 대성동, 이게 휴전선. 이게 도라산, 도라산입니다. 도라산. 도라산 전망대가 있습니다. 도라산, 도라. 도, 신라라, 신라의 도. 경주입니다. 여기에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늘 여기 올랐습니다. 개성시가 여기거든요. 낭만공주가 여기에다가 절을 하나 만들어줬었어요. 마지막에 늘 신라를 보면서 신라의 도를 늘 바라보는 곳. 그래서 신라의 도 경주를 늘 바라보던 곳. 도라산이 여기에서 개성공단 개성시를 바라보는 사진이 이겁니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개성공단과 개성시의 모습입니다. 이게 송악산, 진봉산, 용수산 이렇게 되는데요. 도라산입니다. 경주가 개성시하고 자매기를 낸다라는 이건 역사적 맥락을 다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겠죠. 경주시청에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아니 경주시를 계시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도라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도라산 역사를 가지고 송악산 개성시하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부관 내지는 자매기 사업들 도시와 도시 사업들을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경주의 경주가 늘 개성을 내려다보고 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래서 개성, 고려는 경순왕에 대한 평가, 신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다들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이게 1당에 100만 평의 모습이고요. 2천만 평 합의했었다. 이 지역은 원래 말입니다. 2천만 평은 말입니다. 북측에게 이 서 DMD를 군사 공개선으로 보다 3.5km, 5km밖에 안 됩니다. 진짜 가깝습니다. 이 지역 원래는 북측의 서부전선의 주력 군부대였던 6사단하고 64기갑사단하고 62포병여단 6만의 최정예 군부대에 있었던 군사의 기지입니다. 6만의 군병력, 최정예 군부대 군사 병력들, 그 시설 장비들을 개성 송악산 뒤쪽 10에서 15km 후방으로 올리고 그 군사의 기지에 남북행의 특구인 개성공단을 만든 게 개성입니다. 최전선의 정예부대 6만을 뺐다는 건 우리끼리 대충 이야기해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남측의 기업 5천 개가 들어오고 그 연관 협력업체가 10여만 개가 된다라면 남북 간에는 구조적으로 전쟁이 사라진다 라는 판단이 남북이 개성공단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개성공단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야기를 안 하니까. 개성공단입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송악산의 모습인데요. 북측 사람들은 송악산을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라고 해서 얼굴이 보입니까? 오만이 사인합니다. 오만이 사인합니다. 오만이 사인. 개성공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남측에서 들어갔고요. 이렇게 개성에서 퇴근합니다. 차량심사, 인원심사 이렇게 하고요.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었던, 관련이 가지고 있었던 출퇴근 버스들입니다. 이렇게 3,000명 정도가 자전거로 출퇴근했습니다. 5만 5,000명의 북측의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개성시 개풍군, 장풍군, 판문군. 일 진짜 잘합니다. 일 잘합니다. 남북이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일합니다. 이들에게 이념이 있을까요? 근데 진짜 뭐 곰곰이 곰곰이 생각해보죠. 혼자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이념이 뭐죠? 뭐가 이념일까요? 다 이념이 그러는데 전 도무지 이 학자로서 이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념이란 말만 붙이면 되는데 이념이 뭐죠? 이들에게 이념이 있었을까요? 그냥 생활이 있는 게 생활. 회사에서 생활이 있어요. 생활하면 전혀 몰라서 오해했는데 생활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거기가 다 끄떡여져요. 서로가. 서로가 서로 배우는 곳이에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이념입니까? 경제제도일 뿐이에요. 이념이 뭐죠? 우리가 이념에 다 갇혀있잖아요, 사실은. 하도 이념이면 그러니까. 별로마다 이념이면 그러니까. 이념이 뭐예요? 제가 진짜 궁금해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이념이 있다면, 국민의 인구. 국민의 인구의 절대 가치고, 국민의 인구의 절대 이념입니다. 국민의 인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국민의 인구. 그것을 절대 가치로 둘 필요가 있어서, 개성에서 14년간 거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본 저희들로서는 진짜 묻고 싶어요. 이미 뭐냐? 아무도 설명 못해요. 교수님, 학자님, 김 선생, 김 박사, 김 교수, 이념이 묻고, 이념? 한자일 뿐입니다. 한자가. 생활입니다. 국민의 행복이란 절대 가치가 가장 절대 가치다. 이렇게 남북이 모여서 같이 만들고, 남측에서 유통되어지는 전체 비류의 30%, 전체 속옷의 90%, 우리 학생들 교복의 35%, 아웃도 의류의 거의 한 40%가 개성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 소방복 한때는 우리 경찰들 경찰복도 가끔씩 개성에서 만들었습니다. 북측 노동자들이. 이들이 한 달에 얼마를 받았는지 아세요? 한 달에 얼마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4년 협상할 때입니다. 저는 2004년 협상에 청와대 NSC 사무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으로서 북측 노동자들 임금 협상할 때 그 협상의 컨트롤타워에 있었습니다. 협상은 누가 했느냐? 통일부 산자부가 했습니다. 우리가 80에서 150불 사이를 줄 수 있다고 염두에 두고 들어갔을 때 북측은 월 50불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50불. 50불 기본 임금의 연장, 야근, 특근 다 해가지고 실제로 받았던 금액은 한화로 63,000원입니다. 한화로 한 달에 63,000원을 줬어요. 일당이 아닌 한 달에. 퍼주기일까요? 우린 다 퍼주기라고 그러잖아. 무지가 하게 되는 겁니다. 무지가 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63,000원 주면 4인이 살, 4인 가족이 진짜 살 수 있을까요? 사회주의인데, 우리가 진짜 돈을. 국가 공급체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63,000원 주고 퍼줬다 그래요. 그러면 한 달에 63,000원 줬던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수탈한 거 아닙니까? 남북 경협을 자본 대 자본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남측은, 북측은 자본적 가치를 살지 않았어요. 평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개성공단의 본래적 가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평화를 위한 경제였어요. 경제협력이라는 과정, 절차, 수단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에요. 평화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임금을 자본적 가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50분이 됐다. 우리가 80에서 120분 줄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50분이 됐다. 따져봅시다. 돈 줄이다. 외환, 외벌이다. 우리 사회의 통념상 상식은 개성공단 북측에게 따져봅시다. 외화권이다. 무지가? 이대 수준 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분단체제는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것들은 50불 받았다, 63,000원 받았다.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2004년, 2006년, 초기 3년간 63,000원 받다가 2015년이 되면 매년 5%씩 올려줘가지고 2015년이 되면 기본급 73불에 연장, 야근, 특근 가장 많이 줬을 때가 얼마를 줬느냐? 한 달에 17만원을 줬습니다.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이주 노동자 한 명을 데리고 쓸 수 있으면 개성공단에서 북측 노동자 13명에서 15명을 쓸 수 있습니다. 달러 박스가 맞아요. 돈 줄이 맞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죠. 한 달에 한 명한테 제일 많이 줬을 때 15만원, 6만원, 7만원 줬으면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들은 이직을 하지 않잖아요. 직장을 옮기지 않습니다. 숙련 노동자예요. 생산성이 진짜 높아요. 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숙련 노동자입니다. 서울에서보다 더 고품질을 구현해버립니다. 근데 17만원이죠.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가져왔단 말입니다. 퍼주기가 아니고요. 30배 이상은 퍼왔어요.
30배, 33배가 아니라 30배. 왜 우리 다 포죽이라고 그러죠? 적대적 분단체제라 해서 그 정도의 거짓은 거짓 아니죠. 이 모든 게 뭡니까? 몰상식, 몰가치, 몰합리. 무엇이 만들고 있죠, 이것을?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이념이 뭔지 모르는 분단체제. 분단. 그 분단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문제 제기하고 됩니다.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은 엄청난 정신적 폭력이 수반됩니다. 왜 저 단순한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우리 모두 경중뿐 아니라 다 은폐되어지잖아요. 정부가 발표하지 않으면 언론은 발표하지 않죠. 언론이 발표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진짜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이 개성공단의 사례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14년간 남북이 해봤던 그 실정적인 체험적인 경험이 있는데 그 개성공단조차도 소주기니 달러박스니 이렇게 왜곡되는데 다른 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이 상황들 남북이 이렇게 같이 놀고 웃고 떠들고 이들에게는 이념이 없었어요. 그냥 직장의 동료일 뿐이에요. 그냥 북측애들은 보편적으로 이 말씀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낯설게 받아들이겠지만 북측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순수합니다. 보편적으로 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주의 경제 이 사람들은 돈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는 돈에 대한 관념과 가치가 거의 희박해요. 이제 돈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돈 문제가 사라지면 이들은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고 공동체 사회잖아요. 개인적 노동을 하지 않아요. 사회적 노동을 해요. 선생은 왜 일합니까? 이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10주 팔고 야,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가 정답이잖아요. 그들한테는 선생은 대통령이 왜 나갑니까? 이 기업에서 왜 나옵니까? 공장이 왜 나가요? 그러면 100명, 1000명, 1000명 단 한 명도 이래서 먹고 살아야지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들은 왜 일을 할까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회적 노동을 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한다 그래요. 이 일은 국가가, 인민위원회가, 이 사회가 나에게 맡긴 공적 임무라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제가 희화화해서 말씀드려볼까요? 북측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국가가 나눠진 공적 임무를 하기 때문에 다 공무원이에요. 그게 성립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 노동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노동이기 때문에 이 사회 작동의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래서 가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 다름을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개성공단이었어요. 다름을 알면 보이고 모르면 자식들 우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를 수 있겠죠. 틀림으로 만져면 서로가 서로를 배우면 북측 독일을 배웁니다. 야, 자본주의는 진짜 일 열심히 안 해요.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남측 사람만큼 열심히 일을 못한다 그래요. 진짜 우리들의 노동의 강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들은 상상도 못한, 그들의 노동력의 수준에서는 도무지 상상도 못하는 정도의 노동의 강도를 우리는 대연하게 하잖아요. 북측 사회주의의 노동은 진짜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보시면 되겠지만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다름인데요. 자본주의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빠른 속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다름이 존재하겠구나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사진들은 제가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뭐 이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업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전 세계 어디에도 개성공단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공단은 없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노동제도, 조세제도, 이직률, 임금 인상률 어떤 곳보다도 최고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이미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그 근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내용들 알면 보이고 모르면 전혀 모르는 이 많은 데이터들 모든 회사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입니다. 개성에서 임가공 1억 원 생산하는데 570만 원 됩니다. 노임 사회보험료 조정 다 포함해서 570만 원 1억을 만들 수 있어요. 서울에서 똑같이 임가공하면 8,300만 원 더 합니다. 15분의 1 비용으로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쟁력은 압도적이에요. 이야기할 게 없죠. 사실은 이 많은 것들, 제조 위기, 이 많은 자료들은 제가 두고 할 테니까요.
그 개선 근대는 14년간 얼마를 투자한 줄 아세요? 14년간 7억 달러, 7천억 공장 짓고 설비 들어가고 다 했던 거 14년간 7억 달러 투자했습니다. 2018년 한 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 478억 달러 동남으로 빠져나가는 저 해외 나라 전 일자리 다 공동화 되잖아요. 개성공단 남북경협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남북경협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개성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면 연관 협력업체에 돈을 벌게 되고 또 고용을 창출합니다. 윈윈 아니라 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으니 이 정도 소개만 하고요. 제가 강의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두고 갈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1시간 20분 만에 끝내게 돼서 다시 경주를 올 수 있도록 했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